제가 좀 한마디만 하자면은 저희 감독님이 항상 주변에서 되게 화가 많으시고 표정이 되게 안 좋으시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는데 감독님이 표현하는 방식이 좀 서툰 것 뿐이지 마음은 되게 따뜻합니다. 이제부터 오해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댄 곁에 없지만 대응하는 전술과 너네 팀 대응하는 전술? 그걸 여기서 알려주면 어떻게 바보야 그거를 제가 오늘 컨텐츠 명탐정 호석 너네 팀 못 막아요? 너네 팀 못 막았어 못 막는다고 솔직히 말해서 몸집으로 가야 되고 딱히 전술이 필요 없지 않나? 야 출사표 다 뭐라 했어? DB폼 미쳤다? KT폼 미쳤다 해 야 우리 다 맞추자 맞추. LG폼 미쳤다 KC폼 미쳤다? 그냥 할 거야? 네 그냥 하는 거죠 네. 어 추워. 왜 이렇게 춥지? 저희 3위 팀 어디예요? 3위 팀 여기예요? 저기 왜 이렇게 추워요? 추워. 기어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생존하신 우리 6개 팀 모두에게 제가 부임 첫 해부터 수원 KT 소닉붐을 봄농구로 이끌었던 송영진 감독님의 출사표도 들어보겠습니다. 초보 감독님 어떤 열정과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해서 옆에 있는 허웅과 선수단 이 의기 투합해서 두 쌍둥이 감독님들을 이겨서 챔피언도 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뭔가 더 잘 풀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준비가 문성범 미쳤다게 미쳤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준비한 출사표는요 문성범 미쳤다입니다. 또 플레이오프에서 유일하게 우승을 해본 선수여가지고 성범이 형이 미치면은 저희 팀이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문성범 미쳤다로 했습니다. 저희 팀 플레이오프 비장의 공기는 스피드를 비장의 공기가 경기력 많이 올라오고 그런 측면에서 창원의 저 문정이 세마리 선수에게 기대를 다재다능함이 여태까지 빛을 조금 못 받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그 1라운드 1승에 큰 빛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. 기대되는 선수는 페리스 베스 플레이오프 때 얼마나 더 잘할지 궁금하고 얼마나 더 미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줄지 저 또한 되게 궁금하고 기대됩니다. 네, 3대 5로 하겠습니다. 3대 5로 끝내고 올라가서 들어보겠습니다. 허웅 선수 이야기 좀 들어보죠. 질문이 뭐였죠? 가장 상대팀에서 경계되는 선수 1인과 그 이유 없습니다. 야, 큰 그림을 잘 그리신 것 같습니다. 저한테 막걸리 하시면서 송영진 감독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제가 봤을 때 화가 많이 나 계시던데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시는데 괜찮으실지 궁금합니다. 제가 뭐 화 났다기보다는 표정 자체가 조금 어글리해서 표정을 밝게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. 네. 뭐 근데 제가 그렇게 화낼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네. 제가 좀 한마디만 하자면은 저희 감독님이 항상 주변에서 되게 화가 많으시고 표정이 되게 안 좋으시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는데 감독님이 표현하는 방식이 좀 서툰 것 뿐이지 마음은 되게 따뜻합니다. 이제부터 오해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팀에서 같이 노래 뭐 춤추고 좋아서 사수를만 땡겨 분위기 살려 플레이오프에 임하는 각오를 노래 한 소절로 표현한다면은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것으로 오늘 플레이오프 2경기 영상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 노래 무서워 고맙다 야. 달기 모비스. 달고 단 모비스. 아, 왜 이렇게 웃기냐, 이거서. 남편이 뒤에 서고 싶은데. 나 있을래. 근데 허훈이가 저를 많이 풀어줘가지고 표정이 좀 편해진 것 같고. 예.
그리고 어쨌든 뭐 미디어데이 이렇게 한 만큼 또 플레이오프 준비 잘해서 선수들과 의기투합 그리고 에너지 레벨을 높여가지고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6강이 아닌 4강 챔프전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.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뭐 인터뷰 때도 얘기했다시피 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솔직히 좀 오해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제 표정이나 좀 성격상 좀 무뚝뚝해서 좀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 또는 그렇게 안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지금은 좀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좀 다가가고 있으니까 그 변화는 선수들한테 물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즌 마지막 점이 좀 아쉬움으로 인해서 3위를 하고 끝을 냈지만 푼이나 성원이나 그다음에 베스나 이제 컨디션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고 우리 자체에서 케미가 잘 맞게 되면 어느 팀도 무섭지 않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또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전보다는 좀 그래도 좀 무거운 분위기가 없어지고 좀 편안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올 때마다 재밌고 또 설레고 뭐 그런 것 같아요. 네. 단기전에서 제일 중요한 의지,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팀워크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당연하죠. 근데 더 강하게 가려다가 이미지 안 좋아질까 봐 확 뒤수로 꽂아버렸어야 되는데 또 상대팀도 감독님도 옆에 계시다 보니까 몸이 계속 올라오고 하면은 다치고 해서 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팀원들한테도 되게 미안했는데 플레이오프를 위한 운명인가 그럴 생각을 또 가끔 하는데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플레이오프의 모든 몸 상태를 잘 맞추고 있어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정규 시즌 내내 또 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응원과 힘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마무리했고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던 것 같고요. 앞으로도 플레이오프에서 더 좋은 무대 좋은 결과로 팬분들께 많은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직접 와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